일단은 처음에 신곡을 한다고 하기 전에 감독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저는 윤종이라는 사람을 하는데 감독님이랑 스태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고 기대감이 있었고요. 대본을 봤을 때 소매치기가 사형수가 되고 사형수가 형사가 되고 그 형사가 형사들끼리 모여서 사회의 커다란 적과 싸워서 이겨낸다는 이야기만 자체가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장님 하게 됐습니다. 네.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대본이 너무너무 탄탄하고 재밌고요. 또 진진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여태 볼 수 없었던 그런 형사 드라마에서 여태껏 절대 볼 수 없었던 캐릭터고요. 역대급일 것 같고 또 캐릭터 너무너무 좋아서 보자마자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요. 또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과 오빠가 하신다고 하니까 또 당연히 제가 해야죠. 이렇게 선배님들이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요. 또 감독님이 또 워낙 훌륭하셔서 작가님도 전에 오만가탄생이라는 작품을 했었고 워낙 이제 글을 너무너무 잘 쓰시는 걸 알고 있어서 일단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고맙습니다. 저는 네, 발목이 다치면서 많이 액션씬을 찍고 난 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일단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액션스쿨 형님들도 다 여러 작품에서 만나왔던 분들이라 합도 너무 잘 맞고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저의 안전을 제일 먼저 챙겨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, 큰 무리 없이 체력적인 부담 없이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다치는 바람에 제가 좀 마음적으로 죄송했죠.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열심히 잘 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종석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로 너무 친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작품을 한다고 해서 야 뭐 잘 될 거야 뭐 시청률 대박나길 바래 뭐 이런 말을 오래 친한 사이에 잘 안 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다치지 마 임준상 바빠서 나랑 못 놀아도 돼 미워 막 이런 식으로 끊기 와요.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표정 부리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커피차도 보내주고 또 그렇게 되게 친친하게 챙겨주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동생이 그런 선배가 있어서 네, 힘이 됩니다.